네, 반갑습니다.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한 7년 전에 발견했던 초른석 추정으로 그동안 아주 좀 다른 물질로 보다가 네, 최근에 이제 초른석이라고 확신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이게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보면 네. 지난번에 진주운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일반철과 지구철과 우주철의 차이가 있다고 드렸습니다. 지구철은 방사선 피복받은 것처럼 막 우글쭈글 찌그러지고 막안 좋아요. 인위적인 철은 기본적인 철 구조 자체가 안 좋은,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처럼 하고 막 형태가 무질서입니다. 그런데 우주철은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 위치를 갖고 있어요. 이렇게 보면요. 보시죠. 이렇게 실제 이게 네, 우주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아름다워요.